엄청난 이렇게 최대급들이 싸운 곳인데 여기가 의미가 너무 축소되기도 해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요거를 만들었는데 규모가 작게 됐어요. 그래서 그나마 작지만 이 안에 우리가 분주에서의 정치를 좀 담아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라도나 이런 각 지역의 이야기들은 다 각각 있잖아요. 우리는 공주의 이야기들 요 안에 이렇게 살짝 담아서 전시도 하고 한 10분 정도 영상도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인원수가 많기는 하신데 들어가서 영상을 좀 보시면 아 공주에서 이런 그때 당시 전투가 어떠했겠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천천히 좀 지금 우금치 전투 지역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동학혁명이 일어나서 무참히 집합해 버린 데가 여기 우금치 전투인데 여기서부터 동학난이 이거 몰락하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설리던 물기에 따라 무섭기 때부터 사람들이 털을 잡았던 살기 좋은 땅. 뛰어난 백제 문화가 세계 유산이 되어 빛을 발하는 국토는 우리 근현대사의 큰 줄기였다. 세상의 변화를 외쳤던 이들은 힘없던 농민들이었다. 19세기 후반 조선은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힘겨운 세상, 새 세상을 찾는 백성들 사이로 동학이 퍼졌다. 1894년 1월 고국은수 조병갑의 폭정에 맞서 농민들이 봉기했다. 고부 봉기 후 해산했던 동학 농민군은 고창 무장현에서 창의문을 발표하고 일제히 혁명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동학 농민 혁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백산 관군과 맞서 최대의 승리를 이끈 황토현에 거쳐 파죽지세로 전주성에 입성하며 충청도와 경상도에서도 농민들이 함께 봉기했다. 조선정부와 전주화약을 맺고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에서 철수하자 조선정부는 청군과 일본군에게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군은 오히려 경복궁을 침입해 정복하고 우리 땅에서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고부봉기와 제1차 동학농민혁명을 계기로 전국에서 농민봉기가 이어질 때 공주에서도 대교, 이인, 정한, 반송, 동천정 등에서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신문기의 기록을 보면 공주에서 확산되는 동학 세력의 면모를 알 수 있다. 마침내 9월 18일 동학교주 최시영이 기포령을 내렸다. 충청도 창산을 비롯하여 곳곳에서 북적 동학 농민군이 일어났다. 그리고 남적과 북적 동학 농민군은 연합하여 공주로 향하였다. 10월 12일 남적 동학 농민군이 논산에 도착했다. 이때 공주참의소 의병장 이유상과 공주접주 장준왕이 농민군을 모아 함께했다. 논산에 출발한 동학 농민군이 공주에 있는 충청 간영을 포위해 가던 10월 23일 전투가 시작됐다. 공주 전투의 첫 번째 전투. 이인을 먼저 점령하고 있던 동학 농민군은 일본군과 관군의 공격을 받았지만 이인을 지켜냈다.
10월 24일과 25일 동학농민군은 효포에서 능피를 넘기 위해 일본군 관군을 공격합니다. 치열한 전투를 벌였지만 파슴총이나 죽자 활극으로 무장한 농민혁명군은 신식무기 앞에 고개를 넘지 못하고 노상방향으로 후퇴했다. 교포전투에서 밀려 논산으로 후퇴했던 동학농민군은 다시 공주강령으로 진격하여 11월 8일 이인을 점령했다. 11월 9일 동학농민군이 먼저 공주 바깥 산줄기를 따라 공격하면서 전투가 시작됐다. 우금티, 우실마을, 송장변이 산자락에서 수만 명이 전투를 벌였다. 우금티에서 동학농민군은 장렬하게 싸웠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 3시경까지 언덕을 오르내리는 공방만 4, 50차례. 그러나 총탄 앞에 속절없이 쓰러져 간다. 동학농민군 시신이 언땅을 핏빛으로 덮었다. 그리고 나아갔다. 죽음을 넘어 나아갔다. 동학농민군의 치열했던 전투를 관군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 다음 날에도 공주 바깥 산줄기를 놓고 동학농민군과 일본군, 관군 간의 대치가 계속된다. 그러나 11월 11일 정오 무렵 교포에서 관군의 기습으로 동학농민군이 무너지고 남쪽으로 후퇴해야만 했다. 포개어 쌓인 시신을 뒤로하고 물러나는 동학농민군의 통곡하는 마음이 부전으로 내려오고 여가 우금치 전투 동학혁명 기념탑입니다. 여기가 우금치 전투가 충남 전라남북도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1973년에 세웠구만요. 아, 저게 동학혁명군 위령탑이구나. 여기 그 우금치 문화 역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시는 분께서 한 말씀 하십시다. 그렇지만 아니요, 저는 그냥 예. 공주의 동학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예, 예. 여기 우금치 전적 알림터를 예. 이제 지키고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아, 여기 시가 운영합니까? 누가 운영해요? 시가 직접 운영은 몇 달 했고요. 예. 그다음에는 이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이어가는 예. 그 공주의 동학농민 전적 우금치 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각 지역마다 기념사업회가 있는데 예, 그래서 예. 거의 저희가 이제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이 탑은 이제 1973년도에 세워졌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저기 한쪽 부분에 보면 좀 쪼아진 부분이 있는데 예. 그게 뭐냐면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예. 자기의 5.16 군사 예. 혁명을 정당화하는 거, 혁명으로 정당화하는 것을 동학농민 혁명 정신에서 왔다. 나는 그렇게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 쪼아버렸구만.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시는 뭐 대전 충남 이렇게 하는 대학생들 해서 같이 그거를 행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가 아주 유명한 지역인데 조금 좀 허름한 것 같아요. 네. 응? 좀이 기념관이 우금치 이 전투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네, 그런데 네. 너무 적어. 그럼 좀 더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청남도가 좀 정신 좀 잘해야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선생님 그것이 아니요? 텐데, 처음에 이걸 할 때 예. 굉장히 크게 멋있게 하려고 했는데 아, 예.
이제 도도 그렇고 문화재청도 그렇고 여기 이제 지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동학농민혁명 이거 위원회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모임. 이 모임에서 왜 니들이 하냐?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티격태격 하느라고 15년이 그냥 갔어요. 아, 그래서 그게 나는 아쉽더라고. 그때 같이 힘을 합쳐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다른 데 비해서 좀 적어요. 그러니까 저 말씀을 조금 보충을 하자면 제가 아는 선에서 그때 당시에 사실 기념일을 지정하는 것도 지정하는 것도 사실은 고민이 했어요. 많았죠. 왜냐면 어떤 날을 기념일로 할 것이냐. 지금의 5월 11일이 공식 기념일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서 최대 전투를 했기 때문에 여기 싸운 날로 해야 한다. 뭐 지역에서는 아니다. 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면서 결국엔 그냥 황태원 전투의 승리한 날로 기념일을 만든 거거든요. 패배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승리한 걸 더 기념하고 싶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지역의 뭐 선 이기주의다. 정말 그런 말들이.